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 212페이지죠.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 여기서부터 이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를 우리가 할 때는요. 일단 역수하고요. 저당 상수의 의미와 일시불 하고 예, 연금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개수에 대한 거. 뭐, 요런 거 위주를 기준으로 해서, 예, 정리를 해버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1번에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위한 자본환원 개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감챙 개수는 미래 시점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 말에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그런데, 감챙 개수는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가 되겠죠. 연금의 현가 개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연금의 현가 개수는 매기 말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이자율로 R로 할인한 현재 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다. 그래서 얘가 또 틀린 거죠.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감챙 개수는 매기 말 1월씩 N년 동안 이자율 R로 저축할 때 N년 후에 받게 될 액수를 구할 때 쓴다고 해서 틀린 거죠. 예, 그거는 연금의 내과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일시불의 내과 개수는 N년 후에 이론이 현재 얼마인지 구할 때 사용한다. 그거는 일시불의 내과 개수가 아니고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저당 상수는 현재 이론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차용할 때 매기 말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수 관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분석을 위한 자본환원 개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요, 감챙 개수 있죠.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해야 될 액수 있죠. 즉 연금액을 구할 때 쓰는 게 감챙 개수예요. 그래서 감챙 개수의 용어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현재 일정한 금액을 미래 일정 시점에서 계산하는 가치를 말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얘는 현재 100만 원에 1년 후의 가치는, 예, 이런 거 이제 구할 때, 예, 우리가 일시불의 내과 개수를 쓴다 이런 얘기죠. 4번에 보면 연금의 미래 가치란 매기 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때 연금의 최종 말기에서의 미래 가치 총액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내과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그랬을 때 연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총액을 구하는 거죠. 총액을. 그다음에 저당 상수는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매개당의 수령액 또는 지불액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저당 상수는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3번이 되겠죠. 연금의 현가 개수란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라고 했을 때 연금의 현가 개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요, 저당 상수 자체를 물어본 개념이죠. 예. 1번에 보시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역수화한 자본환원 개수가 저당 상수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한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우리가 요 원리금에 대한 표현을요, 예, 부채 서비스액, 예, 또는 저당 지불액, 예, 같은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정 차입금에 대해서 매기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할 때 예,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저당 상수에서 산정된 원리금 상환액은 매월 균등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쓰는 거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우리가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은 균등하겠죠. 예, 근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증가하겠고요.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원금 상환액분은 대출 초기일수록 크다 그러니까 틀리죠. 대출 초기는 작죠. 예. 이게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요게 이자가 되겠고요.
이게 원금 상환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요, 전체 원리금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는 대출 초기일수록 잔액이 크죠. 예, 그러니까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니까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답이 4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구별이 돼 있으면 간단한 내용 정도는 우리가 풀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뭐 힘들게 내 가지고 예, 이게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내용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요, 화폐 시간 가치 개념 안에서 역수에 관련된 거는 꾸준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1번 지문에 감채인 개수는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다. 맞는 표현이죠. 연금의 현가 개수는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런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1년, 3년에서 10년 사이에 매년 내가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받게 될 연금이 있죠. 예. 이 금액을 일정 시점에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여기에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내과 개수는요, 매년 이런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겠죠. 그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예, 매년 만약에 500만 원씩 이렇게 내가 적립해 들어갔을 때 그죠?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예, 이거를 구할 때 이제 쓰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당 대부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요.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잔금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와 유출의 미래 가치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아니라 유입의 현재 가치. 예,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얘는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서는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매년 지급해야 할 원리금 지불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요, 매기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융자 금액 있죠? 예, 융자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죠. 그럼 매기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개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예. 그러면 여기서도 자, 1번에 미래가치 개수는 현재가치 개수하고 역수죠. 요건 이제 기억하시나요? 일시불의 내과. 그죠? 연금의 내과.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역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내과 개수하고 현가 개수가 역수라고 할수 있죠. 근데, 2번에 보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하고 역수라면 틀리죠. 감채 기금 개수하고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6번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당 상수라는 거는 이제 원리금 상환에 구할 때 쓴다고 그랬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 등을 구할 때 사용한다. 어디에 쓰는 내용이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요 감채인 기수라는 거는 주택연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 그리고 저당 상수는 원리금 구할 때 사용한다. 연금의 현가 기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구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예, 요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7번에 가서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하겠죠. 원리금을 계산할 때. 그다음에 이제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거기 보면 현재 뭐라고 해놨냐면요. 현재 5억 원인 주택 있죠. 예. 얘가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현재 얘는 5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금액이 한 번만 지불이 되는 걸 우리가 일시불이라고 그래요. 일시불. 예. 그다음에 이제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쓰겠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기라든가 매년, 그러니까 매월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연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N년 후에 1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5번이죠.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는 미래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라고 하면 틀리죠. 저당 상수하고의 역수가 되는 건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여기 힘들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봐버릴 수는 없잖아요. 할수 있는 것까지는 정리하고 들어가서 대비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하나도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간단하게 출제 안 해도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죠. 예, 8번에 보시게 되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잔금 비율하고요. 상환 비율을 합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역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당 상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같이 계산해 준건 복리 계산이죠. 달리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이겠죠.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주택 가격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틀린 거를 구하라고 그랬었죠.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예,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9번 문제라는 것은 8번 문제에 대한 거를 변형을 해서 그죠? 다시 복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매년 이렇게 50만 원씩 같은 금액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돈의 현재 가치 있죠? 이거를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안 쓰고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 계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3억 원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아니고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채기금 저당 상수는요.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고요.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연금의 현과계수는 매 기간에 우리가 적립하거나 우리가 지불을 받는 금액의 합계를 우리가 구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에서는 답이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감채징계수를 쓴다면 틀리죠. 감채징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를 써야겠죠.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 3번, 5번은 답이 아니죠. 자, 연금의 현저계수하고 저당상수는 역수죠. 그러면 니은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2번하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머지 리을을 보는 거죠. 리을이 맞으면 답이 4번이고요. 리을이 틀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일시불의 현저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인 거죠. 예.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 현재가치 있죠.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현재가치는 미래의 가치의 크기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하고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현재 가치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미래 가치가 클수록 그죠? 할인율이 작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반대 경우는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요. 요게 작년에 나온 문제죠. 예, 거기 보시면은 자,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때는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론의 N년 후의 가치를 구할 때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아니죠. 저당상수 써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계수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겠죠. 예, 5번에 보면 나대지에 투자해서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상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써야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5년 후 얼마? 8억 원. 그죠? 예.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8억 원이 현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을 했을 때 5년 후에 내가 8억 원에 팔 수 있을까?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일시불의 현가계수 쓰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거는 예, 3번이 되겠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 감채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쓸 때 뒤에 보시게 되면 12번에 다음은 현재 가치가 3천만 원일 때 이자율과 기간이 변하면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라고 했을 때요. 자, 우리가 전 문제에서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를 물어봤는데요.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때요. 이 미래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가치의 크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과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요. 3년 후 5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해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때 할인율은 7%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후 5천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1 플러스 0.07에 대한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1 플러스 0.07이니까 1.07을 3번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금액으로 할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게 1.225043이라고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해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할인하게 되면 약 한 4,081만 원이니까 예, 만 원 단위 미만은 절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 만 원짜리를 반올림했을 때 1만 원이니까 반올림하지 못하겠죠. 5만 원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4,080만 원인 답이 2번. 여러분 실전에서는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할인율은 역시 7%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면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로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될 액수를 나타내는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개수를 나타낸다 그러면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애들이,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의 내과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 개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감채인 개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는 예,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고요. 이거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으로, 그 다음에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반대로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분의 R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령이죠. 예. 먼저 현재 가치라는 것은요, 미래 일정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땡겨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긴 기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래요.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면 감채인 개수예요. 그러면 개수 안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틀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이라는 게 원금을 나타내는 건데, 원금을 표시하는 1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요. 원금을 표시하는 1이 뒤로 들어가 있으면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금을 계산할 때는 이자율을 표시하는 R이 분모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4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죠? 2번은 일시불의 내과 개수, 5번은 일시불의 현가 개수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니까. 그죠? 3번이 연금의 내과 개수거든요. 그 역수가 되니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수로 한번 이제 물어본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5번 문제를 작년에 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유령에서 우리가 기초해 봤을 때는요, 이런 얘기죠. 자, A는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했다는 얘기죠. 이 적금의 명목금리가 연 3%고요. 월 복리 조건이라는 거죠.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의 내과 개수의 식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예,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라냐면 3%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연간 이자율이면 월간 이자율로 바꾸려고 그러면 12분의 R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자율이 3%라는 얘기는 12분의 0.0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연금을 표시할 때만 이자율이 분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2분의 0.03이 분모로 들어가 있는 애 있죠. 걔는 2번밖에 없죠. 그죠? 그게 걔가 답이죠. 그러니까 개수 안에서 답을 유도해 준 거잖아요. 50만 원 곱하기. 예, 그래서 이자를 표시하는 R이 분모로 들어가 있으면 연금을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령을 알고 있으면은 답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복잡하게 일일이 막 적을 필요가 없이.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자,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상호
3년간의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천에서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년차에서 얼마냐면 5천. 그죠? 그러면 2년차가 되면은 얼마냐면 5,200. 그죠? 3년차가 되면은 5,400.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는 게, 거기 보면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개수, 2년 후 일시불의 현가 개수, 3년 후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이렇게 소수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에 대한 거를 이걸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 식을. 이 분수식이니까 분수식을 계산하면 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등이 소수로 나와 있으면 갖다가 곱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95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750만 원. 그러면 2년차가 됐을 때 연금의 현가 개수가 0.9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0.9를 곱하게 되면 4,680만 원. 3년차가 됐을 때는 이제 0.85로 이렇게 되니까, 예, 여기를 곱하게 되면 4,590만 원. 그죠? 그러면 얘네 세 개를 합한 것이 이게 이제 유입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죠? 예. 유입의 현가. 그럼 요걸 세 개를 다 더한 게 1억 42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제 경비를 계산해야겠는데요. 경비는 1년차 2천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1년차에 얼마가 되냐면 2천이죠. 그럼 2년차가 되면은 2,100이 되겠죠. 예. 3년차가 되면은 2,200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0.95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1,9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2,100에다가 0.9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1,890만 원이 나오겠고요. 3년차에 0.85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요. 1,870만 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를 다 합하게 되면은요. 5,660만 원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연간 임대료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요. 영업 경비의 현재 가치를 빼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420만 원에서 5,660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게 순 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되니까 요걸 차감하게 되면 2번에 8,36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나 연금의 현가 개수 이렇게 소수로 제시가 돼 있으면 계산을 다 해준 거니까 갖다가 곱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 분석비 기법에 대해서. 예. 예, 거기 보시면 이제 투자 분석비 기법에서 수익성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을 때, 예,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 있는 거 아시죠?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가유, 순, 전, 후, 예, 그 다음에 이제 구경부소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가경이하고, 예, 순미, 그 다음에 전본 후 이렇게 해드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에 기본적인 순서는 일단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우리가 풀 수 있다고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업 경비에는 재산세가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 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세금 중에는 재산세만 들어갈 수 있고 취득세나 소득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하면은 영업경비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3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유효 총소득이 2억 7천이에요. 그죠? 예. 그럼 여기 영업경비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2억 1천이래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빼면은 영업경비 나오겠죠. 2억 7천에서 2억 1천이라는 얘기는 6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에다가 기타 수입을 공제하고요. 공실 및 대손
난금을 가산하면 가능 총소득이 되겠죠. 원래 이제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공실 빼고요, 기타 수입을 우리가 더해주고 나온 것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되죠. 그러면 뒤집어서 올라갈 때는 이거 빼주고 더해주면 가능 총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순 매도액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된다라면 틀리죠. 예.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공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순서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측정에 관한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답은 3번이 되겠죠.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것이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가위순조는 했었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한 게 그게 세전이 되겠죠. 예, 가산했다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했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유효 총소득은 잠재 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구하는 내용이겠죠. 예, 그런데 영업 경비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4번에서는 그게 틀렸겠죠. 우리가 이 경비 안에 가게 되면요, 포함할 수 있는 게 있고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있죠.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어요. 공부 소감을 우리가 소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소득세가 되겠죠. 근데 소득세만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취득세라든가 자본이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예, 이런 애들도 역시 경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경비 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다음 중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5번 문제 같이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죠.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공경부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가능총소득이 임대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수입하고요, 세금은 여기 있으니까 아니고, 이자상환액도 여기 있으니까 아니고요, 영업의 수입이라고 돼 있을 때 그게 기타수입이죠. 걔 들어가겠고요. 경비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소득세 계산할 때 쓰니까,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죠. 임대료 수입하고 영업의 수입에, 영업의 수입이 기타수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6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구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우리 이제 서두에 1번 문제 할 때 해봤었지만요, 거기 보시면 여기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우리가 빼고요,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냐면 기타 수입이 있죠. 이걸 우리가 영업의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들어가겠고요, 매도 비용이니까 이게 매도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매도 비용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세금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미상환 저당잔금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재산세는 경비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거는 기업의 기타 소득하고요, 미음의 재산세, 예, 그거밖에 없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세전 지분 복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도 비용 알아야 되겠죠. 매도 비용. 예. 그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거 두 가지 알면 되는 거죠. 양도 소득세는 여기 있으니까, 자본이득세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6번에는 답이 2번이 된다.
그러니까 요두 개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답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5번에 보시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여기서 용어상에서 하나 두실 거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충당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요. 이미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이런 거 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걸 다시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유도하니까 예,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예, 충분히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예, 8번에 대한 내용과 9번과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대한 내용까지가 이 과정에서의 우리가 계산 논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제시된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물어봤는데요. 자,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은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요. 가유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능 총소득을 구해야겠는데요. 가능 총소득을 구할 때 보면 건물의 연면적이 1800이란 얘기죠. 그런데 80%만 유효 임대 면적이래요. 그죠? 그럼 1800에 대한 80%를 하게 되면요. 이게 1440평방미터만 임대를 줄수 있는데 평방미터당 예, 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1440 곱하기 5,000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이 720만 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평균 공실률이 10%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720에 10%면 72만 원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공제하면은 남는 게 648만 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 대비 50%라고 준 거죠. 그럼 그냥 절반이니까 3, 2, 4가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3억 324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에 324만 원. 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다. 예, 순영업소득을 역시 구하라고 준 거죠. 그러면 여기도 가능 총소득을 구할 때는요. 면적을 기준에서 줄 수도 있고요. 거기 보면 호당 임대료가 여기도 이제 가유순 하면 되죠. 호당 임대료가 600이잖아요. 예, 근데 임대 가능 호수가 40%란 얘기죠.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40을 하게 되면 2억 4천 나오죠. 가능 총소득을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공실률이 10%라고 그랬죠. 2억 4천에 10%면 2,400이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2억 1,600이죠. 유효 총소득이.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빼야 되냐면 운용 비용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영업 경비 있죠. 근데 경비가 얼마로 줬냐면 1,600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뭐 순영업소득은 2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2억. 거기서 원리금 상환액은요.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에 여기서 계산하는 거.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개념이니까 원리금 상환액 이자 필요가 없죠. 감가상각비는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유인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다. 자, 이번에는 세후를 물어봤어요. 세후를 물어보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되죠. 전, 예, 후까지. 예. 그러면 가능 총소득을 4,800을 줬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공경부서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봤더니, 공실률에 대한 게 가능 총소득의 5%란 얘기죠. 4,800에 5%를 하게 되면 240이죠. 예, 기타 수입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우리가 보니까요. 예,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4,560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서 영업경비라는 게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요. 24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빼면은 순영업소득이 4,320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데 원금 상환이 200이고 이자가 800이니까 원리금을 공제해 줘야겠죠? 그럼 1000만 원을 공제해야겠죠? 그럼 세전이 33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럼 3320에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겠죠? 근데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이 있죠? 여기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되는데 순영업소득이 4320만 원이잖아요. 이자가 얼마였냐면 예, 이자 비용이 800이라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라고 줬죠.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빼면은 332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과세 소득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영업소득 세율이 20%라고 줬죠. 그렇죠? 3320에 20%니까 664만 원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664만 원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나온 돈이 얼마냐면 2656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세후까지 이렇게 구해 봤는데요. 이게 세후까지 구할 때는 이 대입하는 요령들이 바로바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1분 정도에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까지 구하라는 건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고 세후까지 구할 때는 이렇게 가유순전후 공경부서를 쓰고 바로바로 대입하는 그 요령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228페이지 11번 문제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